안녕하세요. 뿌양나무뿡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농장 살피면서 또 이 덴드로가 너무 예쁘게 피어서 그래가지고 또 한번 영상 담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상 되시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오늘 요거는 오늘 잠깐 이게 판매 방송 할 거예요. 요거는 판매 방송에가 나중에 판매 방송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쉐미알바들이 쉐미알 그 아노스무 쉐미알바들은 이제 제일 먼저 꽃이 피가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쉐미알바들은 올해는 아마 쉐미알바는 필 게 없고 그 판매할 게 없고 저희들이 그걸 할 거예요. 후토니 요거보다 저 조금 옅은 색깔 그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아마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지금 후토니가 요 정도 아니었습니까? 꽃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앞으로 저희들은 또 이것저것 아니었습니까? 막 계속 1타 2타 3타 하나 막 계속 나갈 거예요. 후토니가 요렇게 꽃이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은 예쁜 꽃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여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수입을 해왔던 닝고스들 대형입니다. 봐보세요. 이게 끝도 없이 왔습니다. 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이제 꽃이 이제 진행된 상태가 이제 거의 다 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할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걸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려는데 꽃이 너무 많이 져버려가지고 판매는 이제 불가능하고 내년에 이제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해가지고 예쁜 꽃 피워가지고 구독자님 곁으로 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양에서 앞으로 큰 그게 있어가지고 꾸밀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쭉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걸 많이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개수는 넉넉하고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으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많이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올 수 없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두지는 거의 끝난 상태고 여기에 볼보 필려면 예쁘게 폈네요. 예쁘게 피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그 한 개 한 개 올리려 그래도 한번 영상을 담고 나면은 너무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택배고 이래 가지고 지연 배송이 가고 이게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매주 이제 한 2회 정도 아마 방송을 할 거예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저희들이 무리해 가면서 이제 판매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요는 이제 이제 그 잡다한 이제 금칠한 원 정도를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이제 할 건데 여기 한 개 한 개 소개해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 부양에서만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금채 노빌 이제 이래 가지고 이 가리니아 색상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요거는 또 베이처 석곡이라고 조금 다르죠. 그죠? 또 여기는 하베야눔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 하베야눔 그죠? 하베야눔 꽃이 피고 금채들이 저희들은 이렇게 다 색상이 정상적인 금채들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다 금채들이 다 특별한 금채들만 저희들이 한 개 한 개 가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채가 저희들은 조금 여기에 광신새가 멋지게 피었네요. 광신새 그죠? 광신새가 이렇게 멋지게 피고 단풍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개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원체 많이 판매를 해도 개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또 올해도 이제 요 남으면 다 부작을 할 거예요. 부작을 하고 예쁜 꽃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저희들이 빨래줄 그죠? 빨래줄
덴드리움 꽃이 지금 거의 지금 만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면은 멋지게 아마 되겠는데, 올해는 지난해에 여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이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예쁘게 피겠죠. 저희 이제 부양의 그 금채를 보시면은 하나같이 조금 이렇게 색상이 옅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씨를 붙여보냈는데 색상이 요리 옅었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양의 금채 한번 봐보세요. 일반 금채하고는 조금 색상이 다릅니다. 요렇게 아주 청명하게 요렇게 핍니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죠. 요거는 부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게 아니었습니까? 선별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선별을 해서 그래가지고 색상이 아주 화려하게 아니었습니까? 제가 겨울 내 물을 적게 주었더만 꽃이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피지를 못합니다. 이 많은 걸 저 혼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는데, 체계적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거의 되는 것 같으면은 뭐 해도 요거 막 워크레나 카틀레아 막 동시다발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는 세닐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노디게시들도 지금 이렇게 꽃이 이게 나오는데, 조금 노디게시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방송 나갈 거예요. 노디게시 같은 거 이런 거는 부작이 돼가지고 꽃이 나오는 거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아마 방송 나갈 거예요. 이런 거는 아마 저렴하게 아마 나갈 겁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 예쁘죠. 작품성이 있죠. 그죠? 작품성이 있을 거예요. 요것도 노디게시도 뭐 거의 다 빠져. 저희 부양에도 이제 이미 그러면 아니 요렇게 그 배양이 돼 가지고 이제 활착이 다 되고 있습니다. 활착이 되고 올해부터 아니었습니까? 저렴하고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해가지고 또 이런 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 다시 아니었습니까? 했던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수입에 의존 안 하고 개발되었던 거 이런 것도 혹시 한 개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피우면 좋겠죠. 이게 저희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요 하나에 아니었습니까? 거의 한 10개 20개씩 붙였습니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꽃이 피면은 뭉탱이를 아마 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아직까지 조금 어리다는 거, 그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참 금채 예쁘죠? 예쁘게 피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피는 것도 계속 이래가지고 꽃이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이렇게 피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수집해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아른데나입니다. 아른데나도 여기에 크게 이제 해가지고 올해 막 계속 꽃이 나오네. 물 주는 거 따라서 아니었습니까? 따라 나옵니다. 여기에 또 파파야가 얼마 전까지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 오시는 고객분 손님도 있으면 따가시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요쪽에 이제 지금은 요쪽에 여기도 지금 피고 있네. 꽃이 핀델리아 오클라톤이야. 요 안에 눈들은 거 핀델리아 오클라톤 눈들은 건데 보이시죠? 올해 작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지난해 제가 물을 좀 많이 줘가지고 많이 이제 망가지고 이제 했는데, 요 위에 보이시죠? 끝이 없이 아니었습니까? 저거 달아놨습니다. 쟁기시도 꽃이 피네요. 쟁기시도 꽃이 피가지고 있고, 또 여기 쟁기시 꽃 많이 달았다. 이게 엄청 달았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노란 꽃 그 바구니가 되겠습니다. 아마 오전 중으로 판매 방송을 아마 올릴 거예요. 판매 방송을 올리기 때문에 했으니까 그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멋있죠? 그죠? 꽃바구니입니다. 꽃바구니. 이렇게 돼가지고 꽃바구니 돼가지고 멋있습니다. 맨날 판매 영상만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보여주니까 또 새로운 멋이죠. 부양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그냥 그 자리에서 영원한 꽃 속에서 사는 그런 아니었습니까? 온실입니다. 이제 시간 되시면은 직접 한번 방문해 가지고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이래 가지고 감상하시도 막 그냥 정말 즐거운 하루가 후떡 지나갑니다. 후떡 지나가고 여기도 지금 한 꽃기도 피고 있네요. 한 꽃기도 지금
한국기 꽃이 많이 맺어 놓았습니다. 한국기 여기저기서 꽃이 많이 맺어 놓아 가지고 봐보세요. 아, 여기 쳐다봐 보세요. 후톤이 아니십니까? 꽃 많이 달았습니다. 요거는 제 취미공의 요인은 부양에서 유일하게 아니십니까? 이게 통제된 곳이에요. 판매를 불가능한 곳. 여기는 제가 한 오랫동안 아니십니까? 수집했던 그런 곳이에요. 수집해가지고 원조가 두 군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부양에, 요, 공간이 두 군데, 요거는 판매를 불가능한 그 이제 종자 우리가 저희 하는 그런 건데, 제도 이제 꽃들 좋아하는 취미, 찬담은 썬라이즈 도는 거 아니십니까? 그입니다. 취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요, 이쪽으로는 제가 그, 수집을 해가지고, 진짜 이래가지고 막 이 조금 보기가 안 좋은 상태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통제 불가능해 하니까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쳐다 보니까 또 그 노추세니하고 그 다이아나늄하고 있으면 이런 아이들이 꽃이 나오네. 나오고 이래가지고 예쁘게 지금 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탈리아는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트리 안에 하고 젠마니는 이제 막을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막을 내리기 이제 모시아이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봄피기 종들이 아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 꽃들이 지금 다시 아니습니까?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곧 우크라이나 꽃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안녕. 내가 기르고 있는 아이스는 새소리 그 맨날 유튜브 상으로 들리고 하는 그런 새소리 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아, 여기에 또 저희들이 여기도 이래 가지고 코드게라 아니습니까? 히노마루가 많이 피가 있네. 피 가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 여기에 영상 속에서 제대로 담지 못하고 맨날 아니십니까? 꽃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 박지단입니다. 박지단이 아주 지금 탐색 그 우람하게 아니십니까? 지금 새싹을 또 내고 있습니다. 새싹을 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이제 완전한 이제 식물원이 다 됐습니다. 식물원이 다 돼가지고 요 있으면은 안 웃으면 또 꽃비가 내릴 거고 요 우리나라 자생 썼고 이렇게 이제 이래가 확 많이 피었었습니다. 피어가지고 이제 지금 꽃이 끝물이고 박기란 이게 쳐다보면 완전히 원시림이 되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또 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완전 서식혀입니다. 서식히고 우리 간엽 한번 봐보세요. 보고 야 이 나팔 트럼펫입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이래가 지금 요건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계속 여름 내 계속 꽃들 달고 나오는 거야. 박기란 멋있죠? 아 여기 이게 오니까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하네. 그죠? 야 박기란 참 제가 이래가 그 소원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꿈을 이루 가는 게, 아, 여기에 넬리아들도, 한번 봐보세요. 이 누비센스 아니십니까? 그죠? 꽃이 피었고. 여기도 넬리아 아니십니까? 대행경 아니십니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삐. 아, 요거는 볼보 필름 아니십니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아직 얼마나 컸지? 뭐, 꽃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꽃도 나오고 있고.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넬리아들 꽃이 지금 계속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그만 했을 때는 번식이 안 되더만 지금은 번식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나오는 것마다 아니었으면 꽃에 쭉쭉쭉쭉 다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봤다. 색깔이 야생종이다 보니까 색깔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고 저쪽에 나중에 진화발이나 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게 꽃대가 한 1m씩 쭉 뽑아져가 올라와가지고 그런 거 지금 보고 그 오늘은 촬영 영상 속에 못 담았는데 아마 그런 거 보시면은 감동하실 거예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부양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제 뚫 데가 없어가지고 아래 땅에다가 이제 박아놨습니다. 기간태야. 카틀리아, 요거 하나, 이게 멋지게 있습니까? 콩칼라, 핀셀레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실핏줄 쫙, 문이 쫙, 정말 아니습니까? 이런 건 정말 구하기 힘든 종들이에요. 멋지게 아니습니까? 멋진 종이 아니습니까? 요것도, 제가 참 힘들게 구한 아닌데, 한번 봐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실핏줄 무늬가 이렇게 들어야 콩칼라에서 실핏줄 무늬가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요게 나중에 또 저쪽에 다른 우리 하나가 또, 느데마니아 이제 알바 중에서 있습니까? 아, 시에메 알바 중에서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지금은 거의 다 누데마니아 아니습니까? 판이에요. 드리아는 시에메 알바고, 초콘시스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리고, 지금 누데마니아도 드리아네 콩칼라도 드리안의 알바 뭐 이런 아이들이 거의 다 지금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막을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여기 조건식 여기에 그 누데마니 아니십니까? 그 누브라 오지에 요거 피었습니다. 피고 참 책상 예쁩니다. 예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맨날 그 방송하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매주마다 새롭게 이렇게 변하는 부양의 모습을 또 이따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영상 담아봤습니다. 저쪽에도 워크라나는 계속 끊임없이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기 때문에 큰 대주들이 보통 지금 저희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화려하죠? 그죠? 대주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저쪽으로 반대로 이래가지고 실레리아네는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실레리아나, 여기 실레리아나 있고, 반대로 돌아가기,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실레리아나 저쪽 나무 공간에 쫙 붙은 거 있습니까? 그거 이제 보여드리고, 조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워크리아나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고, 바로 판매 방송을 해가지고, 오전 중으로 판매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실레리아나 아니십니까? 꽃이 올해 이렇게 멋지게 피었습니다. 피고, 저기에 보시면은 안에 우리가 지색란들이 오래 안 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피었습니다. 여기에 봐보세요. 저 아래도 마찬가지고 꽃대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야생석고 부양에는 없는 식물이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이 요번에 이 육기 화이트 이게 부작했던 까치둥지지 나중에 꽃 피면은 아니십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하얀색으로 덮어쓰겠죠. 부양이는 이미 이제 이렇게 워크라나도 이렇게 대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심어 붙여버렸습니다. 붙여가지고, 나오면은 뭐, 그냥 알부 상기하는 놈입니다. 예, 내가 꽃이 자라놓을 때 물을 줘놓은 게 꽃 끝에 물이 들어가지고 있네요. 아무쪼록 이게 저희들이 식물원을 하나 가꾼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정성은 아니에요. 보통 그 힘든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요렇게 이제 매주 방송하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까. 뭐 저희들은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보람 느끼고, 지금 노빌리오가 오늘 피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색상이 참, 저는 참 오묘하게 색상이 들었습니다. 노빌리오 지금 피었습니다. 피는 중이고, 노빌리오들이 지금 꽃이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돈나팔류 인제. 여기도 꽃 나오네. 꽃 나오고 있고. 지금 노빌리오 잠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빌리오 보이고, 저쪽에, 야, 한번 봐보세요. 노빌리오 이렇게. 꽃 왕성하게 많이 붙었습니다. 많이 붙고. 저는 뭐 어떤 식으로 뭐 꾸밈 없이 아니었습니까? 생긴 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이게 다 못 피었습니다. 못 피고 이랬는데 저쪽에 아직도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여섯 송이 못 피었습니다. 못 피었기 때문에 여섯 송이가 다 피면은 요 또 지는 아이들도 또 있겠죠. 그죠? 여기에 오신 분이, 어제 오신 분들은 감탄을 하고 가셨습니다. 감탄하고 가셔가지고. 참뭐 저도 뿌듯했지만은 키운 보람을 이제 이래서 이제 느끼는 거죠. 저희들이 요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 부양에도 워커레는 잎이 행편 없습니다. 행편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례하였습니까? 민감하게 잎이 쭈그러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저희들은 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아니었습니까? 뭐 키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고글 아니었습니까? 쟤는 일부 사람들은 몇 개 키우는 거지만은 부양은 대단히 농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아니었으면 어떤 그게 이제 저 그 맞고 안 맞고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키우는 재배법이 맞고 안 맞고는 이 구독자님이나 소비자님께서 아니었습니까? 뭐 그걸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원래 키운다는 거는 그건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르는 방식이 옳다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의 환경에서, 자기 집에서 맞게끔 스스로 그렇게 이제 해야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어떻게 키우는, 내 방식이 맞다, 이런 정의는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식물을 기르다는 것 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식으로 조금씩 도움을 준다는 거, 도움을 준다는 거지. 뭐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아니었습니까? 뭐 의사들이 물론 고치기에 의사들은 그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본인 스스로 의지가 아니, 본인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병을 낫고 안 낫고 하는 거는 결정을 지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뭐 그 유명한 의사가 이제 유명한 의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는 잠깐 도움을 주는 거지 아니습니까? 내가 치료를 하는 건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뭔가는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매번 방송을 하면서 아니습니까? 왜 이쪽 방송 저쪽 방송하고 다 틀리냐 그러는데, 그거는 각자 이제 기르는 개성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이제 집착해가지고 밀착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방식을 찾는 게 최고 우선이에요.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잘, 이제, 그 방법을 빠르게 찾으셔가지고, 재배하는 방법이 최고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다른 유튜버인들도 조금씩 왔습니까? 기르는 이제 방법을, 전해드리고, 키우는 방법을 공유할 뿐이지 않습니까? 꼭 그 방법이 다 맞다는 거는, 그런 걸 하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빠르게, 구독자님이나 본인들이 아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르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제 뭐 그런 거는 또 뭐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아무쪼록, 또 지금 저희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아마 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시간도 지체되고 또 다음 방송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제가 감기 요 며칠 감기가 걸려가지고 뭐 골골 했는데 이제 조금은 목소리도 떨어왔습니다. 떨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